공연도 하면서 지냈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열심히 나오면서 이렇게 동료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아 씨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연습하고 이제 막 회사에 와서 많은 것도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보컬 배우고 막 이것저것 배우면서 열심히 앨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진아는 어떻게 지내요? 저는 저도 곡을 열심히 쓰고 있고 이제 20살이 막 돼가지고 또 열심히 놀고 열심히 놀고 곡도 열심히 쓰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샘키는 어떻게 지내나요? 어떻게 지냈나요? 잘 살고 있지라는 뭐 아 진단말을 해주세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막 작업하다가 제 음반이 곧 나와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되게 성의 없는 그날 토크였고요. 쌤 네. 이제 한 시간도 채 안 남겨도 됐어요. 이제 쌤 이제 데뷔를 하는데 열심히 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네. 이제 저희들이 한 시간을 어떻게 채울까 너무 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약간 MC를 뽑아야 되는데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뭔가 조금 더 약간 시간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젠가를 통해서 이제 MC를 뽑아보려고 지는 사람이 MC가 되면 그쵸? 아 진짜 네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진짜 해봅시다. 진짜 잘하신다고요? 네 가락으로 순서 정할까요 그러면? 순서 가이 안내면 제가 해보고 오 내 1등이야 그럼 이렇게 다 그러면 우리 셋이 가위바위보 쌤 들어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 1,2,3,4 이렇게 했어 좋아요 젠가 게임을 하겠습니다 쌤이 이거 마이크 안 해도 소리 마이크 안 해도 마이크를 할까요? 할까요? 안 해도 돼요? 제가 먼저 해요 자 MC를 뽑는 게임이에요 네 합니다. 누나는 어때? 아 진아. 이제 잘 못할 것 같아. 아 벌써 안 좋아. 아 진짜 미쳤어. 진짜 못한다 너. 왜? 어떻게? 어떡하지? 자 권진아 씨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싸라비야. 예스. 벌써 위험해졌어. 근데 이거 잘 뽑힐 것 같아. 제 차례입니다. 처음 이렇게 만지는 걸 그걸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알았어. 우리
우리 너무 안전하게 우리 너무 여기만 빠져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진짜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되게 실감이 안 나서 뭔가 실감이 우와. 안 가요. 어? 오! 됐어. 깜짝이야. 와 이렇게 와, 와 네, 댓글이 있나요? 어? 저 댓글 하나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이만 무너뜨려! 뭐 이거 무너뜨리라고요? 아, 잘했다 싱 싱이에요 싱 네. 싱. 안녕하세요 정승환 씨 별명이 싱이 나요. 네. 우와, 우와 진짜 댓글도 있고 진짜 하는 게 맞나 봐요. 이런 거 저는 처음 해봐요. 이 생방송이라는 게 사실 지금 방금까지 아, 이렇게 돌고 있었으니까 와, 신기 되게 신기하네요. 저번에 승환 했었던 그 뭐지? 누구 차례예요? 누구 차례? 진아 언니 차례. 했어. 나예요. 나 했어. 이게 소리는 잘 담길까요? 헐. 마이크 없이 해도? Oh, this is true. Oh, yes. 자, 이거 어, 만지는 거 만진 거 꼭 해야 되는가요? 네, 네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안 돼. 어. 막해, 막해. 어. 자, 이진아 씨가 MC. 네. 야 이거 진짜 오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아, 연습 게임 어떤가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되게 냉정한 사람 느낌은 없어 냉정한 아 제가 진짜 네 진아 언니가 아 진아 이진아 네. 씨가 MC가 되었어요 와 와 저 오늘 MC가 된 소감이 어떤가요? 네, 공연 때마다 항상 밴드 친구들이 저한테 멘트 좀 열심히 연습하라고 하는 그런 엄청나게 멘트를 못하는데 제가 사회를 또 보게 됐는데 사회. 잘 해보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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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어... 뭐 보고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첫 번째 벚꽃 엔딩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어떠셨나요? 어떠셨나요? 댓글 반응이 있나요? 네, 댓글. 저희가 어제 인스타그램에 안테나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곡을 할까요?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벚꽃 엔딩이 제일 인기가 많았었죠? 그래서 했는데 진아님 MC 축하 축하 봄이다 좋아요 다행히 좋아해 주는데 어. 엄청 많이 틀렸어요. 네. 아 진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 무소용이네요. 무소용. 목소리가 서로 너무 잘 어울려요. 귀용 귀용. 와 되게 댓글이 막 계속해서 바뀌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치? 근데 나만 말해야 돼? 그럼요. 너네도 말 좀 해. 말 좀 해도 버릇이야 저희가 그냥 하는 거죠. 말 좀 해. 댓글을 읽어봐요. 마이크. 댓글을 읽어볼까요? 승환 네. 오빠 잘생겼어요. 어우. 씽 감 잡았어. 진짜. 신 사랑해. 어 승환 오빠 오 와. 감사합니다. 와 네. 근데 마이크 소리가 아까 거예요. 너무 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들리나요? 너무 귀엽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어떡해요? 네, 저희들이 촉자라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봉투를 준비했어요. 이게 저희가 뭐 준비한 거 아니고 저희 실장님이 준비해 주셨는데 와 봉투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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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되게 대표님 잘 보인다. 긴장하지 말고. 물 마시면 저희 대표님이세요. 저희한테. 쌤 말을 좀 해달라고. 쌤 말 좀 해. 아, 안녕하세요. 쌤킹입니다. 아니 되게 염전한 척하는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턱이라 내야지. 제일 까불고 있었던 친구. 평소에 진짜 쌤 정말 대박이거든요. 그냥 대박이에요. 지금 막 코로 피아치고 있었어요. 계속. 코를 다치고 이렇게.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진짜. 그래서 쌤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지?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해볼까요? 내가 맞아. 너의 노래가 되어줄게. 네, 서로의 네, 노래를 바꿔서 부를 건데 여기서 뽑아서 랜덤으로 그 상대방의 노래를 불러주는 거고
혹시 자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자 해봅시다. 순서 정할까? 순서? 알았어. 가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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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먼저인가? 네. 아니 뭐야 먼저. 노래 부르는 순서 아니에요? 맞 뽑는 순서. 뽑는 순서.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는 이거. 그럼 나야? 야. 되게 긴장감 넘치게 자기 이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기도 할 수 있어. 그렇지. 잠깐만 잠깐만. 예를 들어 지금. 잠깐만. 네. 오 저는 정승환 씨 나왔네요. 저는 권진아가 나왔어요. 저는 이진아가 나왔습니다. 쌤김은 쌤김이니까. 아 이번에 신곡을 부르면 되겠다. 와. 와. 쌤김 먼저 해볼까요? 어때요? 신곡? 아니. 그럴까? 그럴까? 알았어. 그러면 혹시 죄송해요. 긴장 풀어요. 왜 이러지? 알았어. 두둥. 가보자. 그럼 나 먼저 해볼까? 야. 알았어. 그래. 알겠습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쌤. 뭐 죄송합니다. 그러면 네, 추천 제 신곡 중에서 뭐 추천곡? 저기 사연자 저기 계속 정신없는데. 아니, 그냥 마음대로 해주세요. 저희 그래요. 다 말하고 있잖아요. 어, 서로 들으면서 말을 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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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할 곡은 이번 음반의 타이틀곡을 하겠습니다. 마마 덩어리. 마마 덩어리. 아니야 딱 좋아. 응. 코로 부르는 건가요? 아니 괜찮아. 마마도 머리랑 이렇게 네 진짜 좋아요. 완전 취향 저격. 네
어 다음 누구 할래요? 다음 누구였죠? 가위바위보 할래? 가위바위보? 잠깐만 가위 이긴 사람 잠깐만 기다려요? 자 저는 정승환 씨가 걸려가지고 심정이 어떠세요? 제 노래 부르게 된 심정이 너무 좋죠 진짜로요? 네 뭘 왜요? 저는 권진아 씨 노래 안 부르게 돼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아 어려워서? 네. 아. 노래 너무 잘하고 제가 감히 못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 외롭다. 눈물이 간다. 내 인생은 이토록 나에게 묻는 나 너는 이 순간 이렇게 저희 별로 안 친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친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진짜 너무 외롭다 눈물이 난다 진짜 진아가 노래는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영혼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복수한 거예요. 복수. 진짜. 이제 재밌네요. 제가 부를까요? 진아 이진아 누나의 노래. 진아 전 진아 누나가 걸렸거든요. 저는 진아 누나의 그 마음대로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 한번 부르겠습니다. 네. 와. 생이 반주해 주실 거예요. 무슨 키로? 오 무슨 키로 가벼운가 이거지? 오 이거 원래 G플랫이야 돌아오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 어때? 와 완전 그 들뜬 상태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쌤 못하는 게 뭐야?
되게 운정이 안 맞는데 쌤이 진짜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피아노도 그렇고 오, 반주 오, 오. 네. 또 이분 또 이제 비트박스를 너무 잘해서 이걸 드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비트박스 보여주세요. 예! 비트박스? 비트박스 잘 보여주세요. 잘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고 하래요. 9초 기다릴게요. 10, 9, 8. 빨리 빨리. 네, 안녕하세요. 아 댓글 지금 댓글이 룸메 그럼 밤이랑 어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호두랑 밤이 이렇게. 네 호두 밤 호두 밤. 안녕하세요. 저희 견과류 친구. 견과류 친구. 안녕하세요. 얘 이름은.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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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이 친구 되게 활발해요. 어이구야 조심해. 어 그래 네, 퇴근하셨어. 퇴근하 퇴근하셨어. 퇴근했어. 보셨죠? 짧은 찰나의 오대야. 시간에 이렇게 봐야 되는 친구라서 여기는 저희가 되게 힘들어요. 네 밤이 밤이라고 너무 제 이제 키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가족을 소개합니다. 밤이야 인사해봐. 웃기려고 한 거예요, 혹시? 네. 네 아. 아닌데요. 네. 밤이 너무 귀엽네요. 네, 잘 열심히 키우도록 책임감 다해서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얼마나 됐어요, 태어난 지? 작년 12월 30일날. 아 진짜요? 너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웃겨. 이게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종류는 저희... 뭐예요? 푸들입니다. 아, 네, 이 아이가 지금 많이 봐주세요. 이제 곧 이렇게 커진대요. 아 진짜요? 네. 얼마큼 커져요 정확히? 한 10kg거든요 얘가 지금. 아, 1.5kg인데 10kg인가요? 멋있다 미터류에. 네, 귀엽습니다. 귀엽죠? 아, 손을 많이 흔들고 있어요. 와, 와. 큰진아? 뭐라고? 못 들었어. 저희... 네, 아, 저 감사합니다. 저 제 칭찬을 해주셔서 댓글 저희 호두는 너무 고양이라서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여드릴게요. 쌤아 네. 말 좀 해. 쌤한테 좀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그냥 넘겨보죠. 무슨 말 할지 궁금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보여주세요. 쌤이 진짜 엄청 네. 긴장했네. 아 그럼 이제 진아 씨, 진아 누나의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밤이는 제가 밤이는 안아주실래요? 네, 네, 안아주실래요? 쌤이 안고 싶대. 아, 노상실 무시하고 싶대. 제가 안고 싶대. 안고 있어요. 쌤 울지 말아요. 네, 이제 진아 씨 노래. 아, 네. 그래서 저는 진아 노래를. 제가 진짜 진아 노래를 하기가 부족스러운데 나 그 토이님이 만드신 토이님? 네. 네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라는 노래를. 와 감사합니다. 아, 잘 지냈어요. 네 후렴만 들려드릴게요.
진아 언니 너 음악 들으면은 뭔가 피가 맑아지는 느낌이랄까 뭔가 거짓말하지 마. 아 진짜로 뭔가 스윙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되게 뭔가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막. 뭔가 되게. 제가 뭔가 죄짓고 사는 것 같고. 다들 이렇게 거짓말을 참 잘하네요 오늘. 네. 이제 다 한 번씩 노래 들어봤는데 서로 평가 한번 해볼까요? 어땠는지 평가? 자기 노래를 불렀다요? 저는 제 노래는 아니지만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면 재미없을까요? 아니요! 저 재밌을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너가 사용와 내가 사용하는 거 아니었어? 누나 너무 못 보길래 제가 했는데 쟨가는 제가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쌤이 지금 앨범 이제 한 시간도 안 30분도 채 안 30분 남았어요. 30분 좀 남았어요. 긴장을 많이 해서 말도 잘 못하는데 이제 쌤은 좀 이렇게 말하기 불편하니까 쌤 먼저 얘기해. 뭐라고 할까? 아, 넌 너무 너 노래 불렀구나. 어. 본인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 뭐 할 말이 있나? 빨리 홍보해 홍보. 홍보라도 일단 아 빨리요. 일단 큰 아 아니에요. 일단 큰 아니에요. 걱정 먼저 하세요. 쌤킴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아, 내 곡, 제 곡에 대해서 본인의 곡. 네. 어때요? 만족스럽게 잘 하셨다 라이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그러면 그냥 이 곡을 어떻게 썼는지. 아 말씀. 그런 거예. 이 곡은 이제 추석 중에 쓰게 된 곡인데 되게 톤 조금만 올려주세요. 되게 한국에서 혼자 사는 게 가끔씩 외로워서 저랑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도 외로워. 그래도 가끔씩 이제 외로울 때가 있어서 예 쓰게 된 곡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동생들 친구들 제 고향이 보고 싶으면서 그런 감정들을 다 들어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예 잘 들어보세요. 앨범 내는 심정 어떤지 얘기해달래요. 아. 진짜 심정이 진짜 궁금해. 나 아까부터 쌤이랑 같이 이렇게 회사에 왔는데 되게 막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마 못 물어보겠어가지고 안 물어봤는데 기회를 빌려서 한번 심정이 어떠세요, 정말? 심정이 뭐야? 뭐세요? Feeling. Feeling. Feeling은 네. 되게 긴장하고 그리고 걱정도 많고 근데 되게 기대돼요. 되게 설레요. 약간 제 아기들을 이제 인생으로 보내는 느낌인데 잘 부탁드리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보내주세요. 아기들을 인생으로 보낸다고요? 어.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알 것 같아요. 네. 아기들을 인생으로. 호두가 울고 있어요. 어떡해요? 밤이를 보내줘야 되나? 괜찮아질 것 같아요. 호두? 네, 일단 한 번만 마저 할게요, 저희 지금. 네, 죄송해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아주셨습니다. 네, 죄송해요. 자, 우리 뭐야지? 네. 자, 지금 쌤만 얘기하는 걸로 끝내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7천 분이 보고 계세요. 아,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봐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먹방 해달래요. 먹방. 저 진짜 완전 자신 있어. 저 진짜 네. 먹는 진짜 거 다. 네. 저희 좋아하죠. 아까 뭐 먹었죠? 아까 맛있는 분식 까르보나라 떡볶이도 먹고. 근데 또 먹을 수 있어요. 오징어 먹물 김밥. 아 어떻게 먹방이라도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한 시간을 다 못 채울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처음 해봐서. 그래서 약간 소장용으로 뭔가를 이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셀카로 이렇게 찍어서 노래를 불러 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네, 좋죠. 신청곡 같은 걸 혹시 그러면 한번 받아볼까요? 네. 네, 혹시 신청곡 중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뭐 저희 한 분 한 분마다 혹시 신청곡 저희들한테 듣고 싶은 곡들 순서대로 먹물 김밥은 어떤 맛인가요? 이렇게 앉아있는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맛있었어요. 짱이에요. 아 네. 맛있지. 쌤킴 지금 누가 제일 생각나나요? 와리가리. 어우 정말
오징어 먹물 염색 이야기래. 신나고요. 네. 서른 즈음에 시그나 천천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시스루. 시스루? 와리가리. 와리가리. 자이언티 소녀. 와리가리. 마마. 와리가리 해볼래? 와리가리 해보자. 그러면 기타를 들려드릴까요? 와리가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뭔가 딜레이 되고 있네. 잘 나오고 있나? 아, 역시 좋아하는 만큼 이렇게 좋은 노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해볼까요? 진아 이진아 씨 이진아 씨 신청곡 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아는 노래가 있으면은 해드리겠습니다. 편지 내 자작곡이다. 편지. 또 보고 싶어 너의 소리. 이거는 다 제 앨범에 없는 제 자작곡인데. 시간아 천천히. 회상. 한숨. 한숨. 자이언티 노래. 보이지 않는. 보고 싶어. 어떻게? 어떡하지? 냠냠. 냠냠냠. 양화 대교? 자 이제 어떻게 곡으로 하실까요? 니나노송도 있다. 니나노 별한송이 남행열차. 빨리 골라야 되는 거죠? 네. 네. 빨리 고를게요. 잠시만요. 꺼내 먹어요? 네. 네. 무반주로? 아니면 어떻게? 이진아의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요 해볼게요. 자 이동을 잠시만요. 자. 죄송해요. 빨리 할게요. 빨리. 잠시만요. 어떡해. 빨리 말 좀 해줘봐. 진짜. 네. 와, 진진아 씨가 지금 열심히 뭔가 찾고 있어요. 어머. 아,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멈췄어. 아니? 제가 잡고 있을게요. 자이언티님의 꺼내 먹어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쉽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나선 가시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돌려볼까? 우리 몇 분이야? 37분이다. 돌려 화면을 돌려. 됐어. 뭐 하세요? 주무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지금. 아 지금 밤이가 밤이가 자고 있네. 네. 아 이진아 씨 반응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댓글? 아 네. 너무 좋아. 천재. 너무 좋아요. 아유 센스 좋아요. 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제가 하트 보이네. 하트가 다음 타자신. 천재 천재. 너를 사랑하는 시간. 너를 사랑하는 시간 불러달라는 것 같은데. 아 저의 신청곡이요. 근데 지금 이거 저희 찍고 있는 거예요? 네네. 아 네. 그럼 저는 신청곡을 한번 저도 또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씽 노래 고래. 라구요 고래 붉은 노을 소녀 라구요 순간 라구요가 뭐야? 라구요 라구요 잠수교 그러면 저는 잠수교 너를 사랑한 시간을 와 부르지 않고 저는 부르지 않고 반주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노래? 무반주로 하면 좋죠. 아 마이크. 잠깐만요. 셀카 모드로 아. 돌려드릴게요. 네. 정신 없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번거롭게 제가. 네. 그럴 때 이 노래를. 뭐가 나왔죠? 라구요도 있었고요. 말리꽃도 있었고 엄마. 말리꽃도 있었고 응급실도 있네. 고래 야생화. 네 그럼 저는 고래를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로딩 시간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불러보아요. 네 그러면 저는 짙은 선배님의 고래라는 곡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혹시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이제 네, 되시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또 무슨 말을 보내 무슨 마음을 기대해 이제야 내게도 희미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너 내게서 사라져가는 10만 채우기 오 우와 와 센스쟁이 진원이 센스쟁이래요. 오 들리나요? 되게 저음 형이 쳤는데 와 역시 싱 꿀 목소리 꿀. 좋다 역시 유유유유 근데 왜 싱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친구들이랑 놀면서 무슨 게임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네네네. 게임을 같이 하는데 그 닉네임 있잖아요 그거를 싱화이라고 아. 했었는데 싱화이 뭐 그때부터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뭐만 하면 닉네임을 항상 싱화이로 했었어요. 그래서 아. 네 제가 그걸 또 이렇게 팬분들께서 봐주시고 항상 저 이렇게 애칭으로 싱이라고 아. 불러주시더라고요. 귀엽다 싱싱. 네 싱싱 싱싱 감사합니다. 싱 싱털 싱화이 와 와 자 자 그럼 이제 권진아 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권진아 씨의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얼굴이 아우 제가 요즘 살이 쪄가지고 아 큰일 났네. 괜찮아요. 자 신청곡 받아볼게요. 네. 네. 죄송합니다. 권진아님 신청곡 신청곡이요. 유 남았고요. 유. 너가 할래? 아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좋을 텐데. 좋을 텐데? 가끔? 한숨. 한숨. 유. 한숨. 노메이커. 우주를 건너. 우주를 거미 건너. 그대라서 야생화 해선. 내 곁에서 떠나. 시스루. 내가 너네 곁에서. 시스루. 지금까지 유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유. 우주를 지나. 우주를 지나는 뭔가요? 우주를 건너 아닐까요 혹시? 우주를 건너. 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는 나의 봄이다 두 사람. 아 한숨. 너, 어우 너 한숨. 되게 많은 신청곡들이 이렇게. 어 10년이 지나. 와 명곡이죠. 와 노래가 돼요. 와 시스루 시스루도 많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 아까 어. 토이 곡 중에 아까 무슨 아아 아. 네. 노 메이크업 아까 어 가끔 크러쉬 선배님의 가끔도 있어서 그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와~ 어때요? 괜찮아요? 박수로 네. 어 그냥 소장용으로 짧게 이렇게 셀카로 할게요. 어때요? 괜찮아요? 무반주로 해볼게요. 네 괜찮습니다. 어... 오늘 밤은 유난히 추워 가만히 밤하늘을 또 다시 보고 있어 벌써 1년이 지나 yeah. 아련하게 다가와 추워 널 집에 데려다줬던 그 기억들이 다 너무 소중해 언젠가 놀래요 태도원 그땐 그랬었지 남의 추억들은 남을 거라고 생각했었지 난 너와 같을까 날 맡겨보지 마 감히 후감도 끼졌으니 그냥 가끔 너무 높게 잡았죠 어 좀 어 높게 잡았죠 아 죄송해요 아, 그래도... 그냥 가끔 그릴 뿐인데 너와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던 아주 가끔 보고플 뿐인데 yeah.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yeah. 감사합니다 와 V앱이 어렵네요 잘하기가 저희 같이 부를 수 있는 신청곡을 더 받아볼게요 아... 넷이 같이 부를 수 있는 신청곡 둘이 불러도 되고 자 받겠습니다 야, 오. 밤 좀 데려가 아 감사합니다 자 왜 이렇게 떨리지? 아 너무 떨려 그냥 먹방해요 유유 먹방 먹을 거 가져올까? 아, 와, 아, 감사합니다. 음색,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넷이서 뭔가 다 같이 부를 수 있을 만한 곡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Your Song. Your Song. 아 쌤이 이번에 앨범 중에 Your Song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따 들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는. 12시 땅 하면 들려드릴까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리워 그리워 아니요. 난 여자가 있는데 G.O.D 촛불 하나 노래가 돼요 같이 할게 보인다 같이 할 거 원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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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내게 원 벌스 원 드림 원 챔 이걸 부르게 될 줄은 몰랐어 난 할 수 있어 One way One time, on my own. 저 벌써 1년. 벌써 뜨거운 안녕. 벌써 1년 해볼 거야, 나 기억나요? 벌써 1년. 뭐였지? 뭐? 쌤이 안 나. 뭐였지? 벌써 한번 틀어줄 수 있어 혹시? 아 처음이라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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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이진아 씨께서 지금 로딩 중이세요. 그래서 지금 한 대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 아주 재밌게 지내고 아까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그날 녹화를 해볼까요? 아, 네, 사실 진아 씨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며칠 전에는 부산에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곡도 열심히 곡 쓰고 곡 혹시 들려줄 수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열심히 작업해서 그쵸? 좋은 왜 당연한 걸 좀 물어보세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정신 없었는데. 아, 며칠 전에 혼자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어요? 아, 네. 제주도 여행을 제가 다녀왔어요. 갑자기 회사에 없길래 어디 갔지? 한 일주일 동안 안 보여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혼자 제주도 여행 갔다고. 혼자서 제주도 가서 이렇게 방황을 하고 왔습니다. 어땠어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바다도 보고 제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와중에 좋은 소식, 이진아 씨가 로딩이 됐다고 합니다. 열심히 제주도에서 와중에 로딩이 됐어요. 제주도에서 와! 열심히 살았습니다. 네. 서울이 그리웠고요. 다시 이렇게 서울로 와서 식구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1년을 한번 들어가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되게 많이 떨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네. 아. 와, 진짜.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보고 계시나요? 쌤이랑 저랑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누나하고? 누나. 이제 유어송을 한번 들어볼까요? 12시 딱 되면 하겠습니다. 아, 유어송. 아니면 뭐 유어송 지금 할까? 그래. 지금 해볼까? 그러면은 저희가 쌤 이번에 12시 되면 나오는 앨범에서 My Name is Sam이라는 앨범에 Your Song이라는 곡 저희가 네 쌤이랑 저희 네 안테나 엔젤스가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그런 곡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주시겠어요? Your Song에 대해서 Your Song은 작년 여름쯤에 쓴 곡인데요. 이 노래는 힘든 사람 아니면 뭐 좀 슬픈 사람들한테 약간 보내주고 싶은 메시지가 담아있는 곡입니다. 내가 너의 노래 되어줄게 그런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와. 한번 해보자.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같이 유어송이라는 곡을 첫 공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딩 시간이 있어서요. 근황 토크 한번 더 할까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그냥 아, 로딩이 생각보다 짧아서 네, 저희가 바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와, 만분 넘게 보고 계세요. 진짜요? 와, 대단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 많다. 하트도 또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신 분들 혹시.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실 줄. 네, 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쌤 화이팅! 화이팅! 그럼 이제 저희 요일송 들려드리겠습니다. 해볼까? 오케이. 이거 됐어? 된 것 같아. Let's go.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테나 엔젤스라서 좋대요. 선생님 최고. 밤에 완전 감동이다. 감사합니다. 캬.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진짜 노래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노래 딱 듣고 되게 많이 힐링 됐거든요. 네, 이제 막 2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2분밖에 안 됐어. 선생님 빨리 말 많이 해줘. 이제 2분 뒤면 이제 쌤이 한 몇 달 동안 고생했던 앨범이 몇 달이 아니라 3년? 3년 동안? 그치 그쵸? 아 근데 1분 이제 1분 남았나? 네. 아 이제 진짜 좋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이제 곧 1분 한 40초 안에 제 곡들이 나올 건데 아 시애틀, Your Song, 아마돈이 나올 건데요. 아, 많이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던 곡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고요. 곡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게 5분이다.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내가 떨린다고 진짜. 나도 내가 너무 떨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화이팅. 진짜. 나 지금 화이팅. 와 팬 사인도 할 거죠? 눈 울지 말아요 샘 킴. 사인 받을래. 즉흥대. 샘 축하해. 샘 너무 떨지만 샘들 진짜 많이 기다렸어요. 누나가 격하게 애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진행이 부족했는데 지금 카운트다운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초가 없죠. 저기 시간 어떻게 볼 수 없나? 59분. 그냥 이 12시면 와 나는 거예요. 저 좋다. 12시 되면 뭐 할까? 자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12시가 됐습니다. 와, 와. 와 이제 쌤의 와. 12시! 많이 네? 들어주세요. 와. 자, 우리 인사할게요. 끝인사. 너무너무 많이. 너무 아, 저희가 음악 너무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런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서투르고,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해서 많이 부족했는데, 이렇게 만 분 넘게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쌤킴 진짜 너무 곡 좋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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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들 안녕하세요. 쌤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